한복을 좋아하다 보니 특별한 인연도 만났는데요. 김정화 교수가 그런 분입니다. 한복이라고 하면 좀 무겁고 차려입어야 되고 격식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내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옷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전공자이지만 싫었어요. 일상생활에도 계속 입고 그리고 또 여행을 할 때도 입고 이렇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가가 사실은 궁금했었던 거였고 조금 더 캐주얼하고 가볍게 한복이 나가야 될 방향을 미술씨를 통해서 또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때 처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마음이 또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대화가 처음인데도 한 몇 시간을 했었죠. 맞아요. 꽤 긴 시간. 미루씨의 러시아 여행에는 한복도 함께 제작했는데요. 교수님의 한복 덕분에 50도의 혹한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. 한복을 입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. 제가 아는 미루씨의 모토는 그거거든요. 극한 체험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복을 입고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 있어 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아,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같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즐길 수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요소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방법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깊이 좋아하는 사람부터 깊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나가다 박물관에 들어올 수 있는 지나가다 이런 장신구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에 걔가 정말 조금 조금씩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. 한복을 입고 도시를 누비며 사람들의 편견을 받고 한복의 숨은 가치를 전하는 사람. 어쩌면 당신의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. 한복 입은 히어로가 말이죠.